중복인 오늘 시기에 걸맞게 정말 더웠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청주와 전주 등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강한 비구름대를 몰고 오겠고요. 내일 새벽에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낮으면 남부지방,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비가 이어질 텐데 양도 많고 강도도 강하겠습니다. 제주와 경기 북부 지역엔 150mm 이상, 해안 지역으로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에 달하는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비 피해 지역들로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들이 많은데요. 추가적인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먼바다에서 북상 중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유동적이라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까지 길게 영향을 미치겠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요. 비가 시작되기 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